2014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스마트 수시 상담 카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2014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상담 카페는 기존에 일방적으로 강연을 되었던 입학 설명회의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 카페 형식으로 마련을 했고요. 자유롭게 차도 마시고 편안한 공간에서 이렇게 입시 정보도 주고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편안하게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자동차공학과 등 40여 학과의 선배 재학생과 전공 교수들이 각 전공과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 설명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들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전공 교수, 입학 사정관 선생님, 재학생 선배 등으로부터 보다 실질적이고 상세한 입학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시 상담 존에서는 우리 대학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이 1대1 상담을 통해 유용한 맞춤형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공 교수들이 직접 학과별 입학 설명회와 입시 상담을 진행하여 보다 유용한 학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 오늘 스마트 수시 상담 카페에서 어떤 좋은 정보를 얻으셨나요? 네, 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과 또 아들이 입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셔서 여기 오길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대학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는 이제 카페식으로 입학사정관님이 직접 우리 수험생 부모나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스마트 수시상담 카페 행사는 문턱은 낮게, 선택의 폭은 넓게, 평가는 엄정하게로 요약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입시의 기본 방향을 잘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무더운 8월, 많은 수험생들이 입시 준비에 지쳤을 텐데요. 오늘 스마트 수시상담 카페 행사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채널H 김병우입니다.